아, 오늘 가기로 한 곳이 풍문여고에 새로운 박물관이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풍문여고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그냥 아, 안국역 이제 1번 출구로 가고 있는데요. 우측으로 꺾어지면은 바로 거의 있다고 그랬는데 서울공예 박물관이네요. 몇년 만에 와봤는데 학교는 사라지고 박물관이 새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자, 가보시죠. 원래는 개관 예정일이 7월 15일이었는데요. 지금 다 아시듯이 코로나 때문에 상설 전시는 이루지 않고 사전에 예약한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방문해가지고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입구에서부터 화려하네요. 크래프트 윈도우, 공예 오색. 자, 이제 입장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풍문여고 건물이 강남으로 이전하고 2017년도에 이전을 했고요. 서울시가 새롭게 리모델링해가지고 공예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환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관람 예약을 했고요.